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왜 이래? 머리 왜 이래? 어떡할래? 머리 왜 이래? 다시.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서는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쿄가 아니고요. 나고야에 출장 왔다가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도쿄 올라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올라가려고 좀 맛집에 왔어요. 나고야에 오면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미소카츠, 그리고 두 번째가 테바사키, 그리고 세 번째가 히츠마부시. 이 세 개는 이 나고야에 오면은 꼭 먹고 가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미소카츠랑 테바사키는 먹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히츠마부시 먹으러 왔습니다. 히츠마부시는 장어 덮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장어 덮밥이랑은 좀 먹는 방법이 틀려요. 저도 먹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히츠마부시 전문점에서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히츠마부시가 맛있고 다 좋은데 비싸. 1인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줘야 좀 제대로 된 히츠마부시를 먹어요. 근데 오늘 온 곳은 나고야에서도 제일 원조 히츠마부시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왔거든요. 제일 유명한 곳에 왔습니다. 근데 워낙 인기 있는 곳이라 오픈 전부터 이 번호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번호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댓글에 남겨주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맨날 도사남은 싸구려랑 가성비 좋은 데만 간다고, 한국 사람이 다 돈 그렇게 없는 줄 아냐고 내가 잔소리 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좀 비싼 거 먹으러 왔습니다. 누구는 싼 것만 먹고 싶어서 싼 것만 찍나?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거를 못 찍는 거지. 아니 그분은 용돈이라도 주고 비싼 거 좀 찍으라고 그러지, 용돈도 안 주고 비싼 거 좀 찍어서 올리라고 그러고. 뭐 그래도 의견이니까 오늘은 큰맘 먹고 좀 비싼 거 먹으러 왔어요. 저한테는 비싼 거예요, 4-5만원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고야의 명물 음식인 히츠마부시 제대로 리뷰를 해드릴게요. 여기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먹어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 저도 완전 기대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히츠마부시는 좋아하거든요. 슬슬 보일 때가 됐는데 다 온 것 같은데, 여기 같은데. 여기가 지금 11시 반에 오픈인데 오픈 전에 무슨 번호표 같은 걸 받아야 된다는데. 하이. 11시 반 오픈 전인데 제가 지금 왔는데도 이거 뭐 이렇게 번호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번호표에 몇 시 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시간이 다시 와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픈 전에 빨리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11時40分のご案内が最短ですよろしいですか。はい、それでお願いします。名前は靴札です。40分に戻ってきてください。40分、はい、わかりました。で、선배님들 이렇게 번호표를 주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11시 45분에 다시 오래. 그래서 지금 시간이 20분인데 한 25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픈 전인데도 이 시간인데 11시 30분이나 12시에 와가지고 번호표를 받으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처럼 오픈 전에 와서 이렇게 번호 받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군데군데 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으셔.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40분 다 돼가니까 이 번호표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게 오픈 시간은 11시 반이에요. 예. どうぞお入りください。 大きい札を靴に挟んで小さい札は巻いてるところに入れてください。はい、いらっしゃいませ。白い札は靴の札になります。大きい札を靴に挟んで小さい札はご自身。はい、横で巻いてるところにあります。大きい札を靴に挟んで小さい札はご自身でお持ちください。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
있는데 이게 히트마블이고요. 저는 이제 밥 양이 많은 걸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모리데. 오네가이시마스. 맛있겠다. 저도 히트마부시 전문점은 처음이라 완전 기대돼요. 분위기도 확실히 일본 옛날 식당 분위기 나고, 일단은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확실히 좋아. 완전 친절해.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아, 하이.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나왔어, 나왔어. 오, 선배님들, 이거 양 장난 아니야. 몰라 커. 네. 오, 선배님들, 몰라 맛있겠다. 어, 장어가 이렇게 눈부신 음식이었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먹는 방법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따다키마스. 맛있겠다. 양이 이렇게 장난 아니야. 저는 밥 많은 걸로 시켰거든요. 여기다 덜어서 먹어야 돼. 이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본은 스푼을 안 주거든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퍼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덜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야, 이렇게 비싼 거를 먹게 될 줄이야. 유튜브 영상 올리니까 먹지. 평상시에 이런 거 비싸서 못 먹는데. 이런 식으로. 요런 맛있어. 어떡해. 이게 숯불 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 다른 장어 덮밥집 가면은 이 소스가 좀 짠데, 여기는 그렇게 다른 곳에 비해 짜지가 않아. 아, 너무 맛있어. 장어는 이렇게 먹기 쉽게 좀 작게 돼 있어. 와, 어떤 장어가 이렇게 부드럽지? 그리고 뼈 같은 게 없어. 스프도 먹어볼게요. 아, 이네. 아, 스프도 맛있다. 히트마부시 먹다 보면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맑은 국물이 어울려. 근데 장어도 장어지만 밥도 진짜 맛있어. 근데 좋은 거는 다른 장어집보다는 확실히 이게 소스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먹어도 좋아할 맛이야. 다른 장어덮밥집이나 히트마부시 가면은 소스가 좀 짜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좀 먹었을 때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어에 뿌려진 소스도 그렇게 안 짜. 그리고 숯불 향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괜찮네. 근데 진짜 기대는 했는데 기대만큼 맛있어. 보통 기대를 하면은 기대치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기대하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게 비슷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배님 지금 3분의 1 먹었거든요. 3분의 1 먹고 나서 이제 맛의 변화를 줘야 돼. 이 먹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3분의 1 먹고 나서는 여기에 덜어가지고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 파랑 와사비랑 김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씩에다 넣어가지고 이 맛의 변화를 줘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조금 느끼함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조금씩 넣을게요. 이거 와사비, 김 넣고, 그래갖고 요렇게. 와, 나고야 오면은 무조건 드세요. 호불호가 한국 사람이 오고도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소카츠랑 테바사키는 호불호가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좀 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 먹어도 좋아할 만한 맛이야.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3분의 1 남았을 때 또 먹는 방법이 있어. 보여드릴게요. 넣은 다음에 중간까지는 똑같아. 4개 넣고, 와사비도 조금 많이 넣고, 김 넣고. 그런 다음에 요 항아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육수가 들어가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 그러면 딱 이게 마시는 느낌 국밥처럼 되거든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 아무래도 장어가 좀 느끼하기 때문에 이게 좀 따뜻하거든요. 이게 조금 느끼하고 좀 막혀있던 게 싹 내려가. 요거를 아, 요거야 요거. 요게 아이, 저는 요거 때문에 기침 아부지가 너무 좋아. 한국 사람이라 이렇게 국물이 있어야 되거든. 와, 이게 진짜 제일 메인 디쉬야. 진짜로 이게 없으면 안 되지, 히츠마부시는. 그래갖고 히츠마부시는 먹으면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 맛을 좀 바꿀 수가 있어서 어, 좋아. 와, 맛있긴 한데 좀 느끼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걸 먹으면은 막혀있던 그 장어들이 쏵 내려간다 진짜로. 아. 어, 밤 양은 진짜 한 두 공기 반? 두 공기는 돼, 확실히. 밤 양 장난 아니야. 네, 선배님들 추가했어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주니까요. 어, 뜨끈뜨끈하다. 김 나는 거 봐. 어, 뜨거. 그치,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싹 내려가지. 이렇게 와사비랑 다시는 리필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밤 양 많은 거 시키신 분들은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 어, 맛있다. 아, 와사비. 와사비 다 넣어야지. 아, 어, 와사비. 어, 쉽긴 해. 어, 다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다 먹고 나왔고요.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솔직히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4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어,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했는데 먹고 나오니까 어, 이 정도 받아도 돼. 납득이 가더라. 진짜 제가 일본에서 먹은 그런 장어 종류의 음식 중에서는 어,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 줘도 어, 진짜 아깝진 않더라. 그리고 장어를 먹는 느낌도 있지만 140년의 그 전통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저 정도 줘도 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체 히츠마부시가 이 일본에서도 고급 음식인지라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더라도 보통 4,000엔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뭐 그 생각하면은 이 140년이나 됐는데 뭐 두 정도 받아도 되지. 응, 맛도 맛있는데. 장어덮밥은 좀 늦게 가지고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히츠마부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간에 맛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남녀노소 좀 호불호가 덜 갈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도사남이 아닌 이 나사남 이 고구마였습니다. 어, 자주는 힘들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좀 비싼 음식 리뷰도 할 테니까요. 어, 저한테는 비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고급 음식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